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파워텐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AI가 이제 AI 데이가 곧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도 새벽에 올라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 파급 효과는 어떨지, 그리고 AI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자세하게 윤여민 팀장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AI 데이 이야기입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죠? 내일 오전쯤에 이제 테슬라 네. AI 데이가 아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라이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테슬라 AI 데이에서 뭐 무슨 얘기 나올 것인가, 뭐 정말 AI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2019년에 자율주행 데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배터리 데이를 하고 데이 올해 이제 AI 데이를 하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AI 쪽이랑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상황이 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좀 직접 설계를 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도조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좀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혁신적인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관련된 기업들의 일부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박람회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채용 설명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성격이 좀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AI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을 좀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좀 테슬라가 좀 살짝 난감한 부분이 좀 상황에 처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오토파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전조사를 좀 착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죠? 예, 한 5% 가까이 좀 낙폭이 네. 좀 보여줬는데, 일단 2018년 1월 이후부터 좀 주행보조 기능을 좀 사용을 하는 이 자동차 관련돼서 좀 사건,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11건 정도 사고라든지 화재가 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명이 사망했고 지금 17명 정도 다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제 AI 데이를 좀 앞두고 좀 악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약간 절반 수준의 좀 그치는 어떤 이런 자율주행이 아니냐라는 좀 악화된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워낙 이제 이 CEO가 좀 그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좀 많이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혁신적인 또 발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명암이 좀 교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좀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작년에도 AI, 작년에 배터리 데이였죠? 네. 작년에 배터리 데이 이야기 하면서 뭐 배터리와 관련해서 뭐 자급자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막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오히려 자율주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네. 기억이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도 AI 데이인데 그럼 자율주행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뭔가 꺼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아,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좀 그쵸? 사람이라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오히려 또 배터리 데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일단은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얘기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우리나라에 좀 셀 3, 4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조금 주가가 좀 요동치긴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좀 전장부품 쪽으로도 좀 확산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또 AI와 관련돼서 또 제가 볼 때는
좀 카메라 쪽이 좀 더 수혜가 좀 받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멀티 센서가 아니라 좀 카메라 기반의 솔루션을 좀 어느 정도 구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카메라를 좀 납품하는 좀 이제 좀 업체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두 개가 있죠.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이런 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AI가 좀 다르게 좀 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관련된 뭐 수출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반도체 기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고요. 또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좀 한 번은 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네.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련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이런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을 좀 살펴보는 게 우리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줬다가 지금 계속 좀 굉장히 횡보하고 있잖아요.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자율주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모아가는 어떤 그런 장기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상용화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좀 중간중간 좀 잡음이 일어나고 좀 노이즈가 일어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발전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 4년 후에는 완벽한 자율주행 이제 그럼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산업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따라서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결국 이제 애플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좀 소프트웨어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 산업과 좀 맞닿아 있다. 근데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